안녕하세요. 제주도 한 달 살기 3편 영상입니다. 3편 영상에서는 서귀포시에 있는 제주 3대 폭포인 천재연 폭포, 정방 폭포, 천재연 폭포를 보여드립니다. 또한 오션뷰 카페인 이국적이고 아름다운 스페인 양식의 허니문 하우스에서의 일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천재연 폭포인데요. 입장료가 2,000원이에요. 다리를 건너 계곡을 따라 완만한 산책길을 10분 정도 오르면 금방 폭포가 나옵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연못이라는 천재연 폭포는 높이 22m, 너비 12m, 연못 깊이 20m이며 유태장어 서식지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방폭포로 이동했는데 입장료가 2,000원입니다. 매표소에서 5분도 안 걸리는 거리에 있는데 계단을 타고 내려갑니다. 정방폭포는 높이가 23m, 폭이 8m, 깊이가 5m이며 서귀포 동쪽 해안에 있는 아시아 유일의 해안폭포라 하는데요. 폭포수가 바다로 직접 떨어진다고 하며 명승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폭포 절벽에는 서불이 한라산에 불로초를 캐러 왔다가 구하지 못하고 서쪽으로 돌아가면서 새겨놓은 서불과차라는 글자가 있었다고 전해지며 서귀포라는 지명도 여기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폭포 높이와 떨어지는 폭포수의 위력이 대단하며 바다의 시원한 전망도 함께 볼 수 있어 3대 폭포 중에 가장 멋진 폭포인 것 같습니다. 정방 폭포는 올레길 6코스에 있으니 올레길 걸을 때 꼭 가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바다에선 물질하는 해녀도 보이네요. 이제 천재연 폭포로 왔는데 입장료는 2,500원입니다. 천재연 폭포는 3단 폭포로 이루어져 있고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제일 폭포가 나와요. 비가 와야 폭포가 보이는데 폭포가 거의 보이지 않네요. 하지만 독특한 주상절리와 에메랄드빛의 맑은 연못 같은 아름다운 폭포라서 신기했어요. 제2폭포는 아름다운 계곡을 따라 500m 정도 가면 나와요. 계곡물이 제2폭포로 떨어집니다. 계단을 내려가면 제2폭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넓은 폭의 하얀 폭포와 파란색의 소가 아름다운 경관이네요. 제3폭포로 가기 전에 7선녀가 조각되어 있는 선인교를 건너봅니다.
천재연은 옥황상제를 모시는 칠선녀들이 계곡에 몰래 내려와 미역을 감고 눈일다 하늘로 올라갔다는 전설에 의해 하늘연못이라 불리운답니다. 제3폭포를 가려면 15분 정도 나무 대극기를 가며 계단을 많이 내려가야 해서 올라올 때는 무척 힘들 수 있어요. 제3폭포가 나왔는데 수량이 풍부하지만 높이가 높지 않아 제2폭포가 더 나은 것 같았어요. 하얀색의 이국적인 스페인 양식의 고풍스러운 건물은 예전에 신혼여행지로 유명했던 파라다이스 호텔 건물인데요. 이제는 리모델링해서 허니문 하우스 카페로 운영하고 있어요. 건물이 예뻐서 요즘 SNS에서 사진 찍는 명소랍니다. 건물이 예쁠 뿐만 아니라 멋진 바다 뷰와 일몰까지 볼 수 있는 멋진 장소에 위치해 있어요. 멋진 노을까지 감상합니다. 올레길 6코스 안에 있어서 올레길 6코스 걸을 땐 반드시 들렸다 가야겠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합니다.